후발주자 주제의 가격은 6배나 더 비싸게 받아먹겠다는 애플의 심보가 설득력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애플이니까 GD의 노래 가사처럼 똥을 싸도 박수를 받는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를 충분히 사용도 해보고 또 최근에 VR 기기들 리뷰한 지가 오래돼서 그 전에 사용하던 제품들도 다시 꺼내 써보면서 의견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리뷰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시작은 왜 이렇게 다들 호들갑이지? 하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애플 비전은 대단한 기기가 맞지만 호들갑스러운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대다수는 애플 비전 프로만의 경험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냥 VR 기기에 대한 경험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애플 비전 프로가 마치 첫 번째 VR 기술인 것 마냥 놀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애플 비전 프로가 놀랍지 않은 기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VR 기기와 경험에 대해 스터디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런 흐름 속에서 애플 비전 프로가 다른 VR 제조사와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또 어떤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지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기이고 전환점이 될 만한 제품인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비전 프로가 다른 VR 기기와 공유하고 있는 하드웨어 특징과 UX 시나리오에 대해서 평가해 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애플 비전 프로는 기존 VR 일반 소비자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던 메타퀘스트 시리즈와 비교해서 6배, 7배가량의 가격 차이를 갖고 있는 디바이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놀라고 감탄을 하려면 그냥 더 좋은 것, 이걸로는 부족해요. 6배 넘게 잘해야 놀랄만한 일입니다. 더 좋은 화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적어도 6배의 지불가치를 상회해야 되고, 더 뛰어난 디자인을 갖는 것이 6배의 지불가치를 넘어서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놀랄만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전 프로가 다른 VR 기기와 다른 차별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비전 프로는 세상에 없던 VR 기기를 처음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후발주자지만 어떤 자신감으로 시장에 뛰어들었고 어떤 차별점으로 시장을 공략할지 평가해 볼게요. 이게 설득력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호들갑스럽게 굴어도 되겠죠? 그럼 먼저 비전 프로가 기존 기기들과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드웨어 관점에서 인상적이었던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유한 제품을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든 체험해본 모든 VR 기기 중에서 최고입니다. 뒤에서 이야기할 비전 프로의 차별점을 만들 수 있었던 하드웨어 기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투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똑같이 메타퀘스트 3에서도 가상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고 웹서핑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하고 싶게 만들려면 스마트폰의 좋은 디스플레이에 익숙한 우리 눈에 충분히 불편하지 않고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화질이 필요한데요. 그걸 충족시켜줄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의 화질이 다른 제조사에서 따라하기 힘든 기술력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6배, 7배의 가격을 책정하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디스플레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는 경험에서 또 놀란 부분은 아이 트래킹과 포비티드 렌더링 기술의 조합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간단한 기술 설명을 먼저 하면 포비티드 렌더링 기술은 유저가 보고 있는 부분을 실제 해상도로, 나머지는 저해상도로 렌더링하는 기술입니다. 시스템 리소스를 낮추면서도 유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 VR 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에요. 아이 트래킹은 말 그대로 눈의 시선을 추적하는 기능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VR 유저라고 하더라도 경험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보다 이 하드웨어가 비싸서 메타퀘스트 프로에는 있는데 퀘스트 3에는 애초에 아이 트래킹을 위해 하드웨어가 빠졌어요. 아이 트래킹을 쓸 수 있는 기기 중에 제일 저렴한 게 플스 VL2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플스5 본체가 필요하기도 하고 너무 게임에만 포커스된 제품이라서 경험해보기에 쉽지가 않죠. 비전 프로는 아이 트래킹과 포비티드 렌더링이 서로 연동해서 제가 경험해본 그 어떤 디바이스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플스 VR2와 비교해도 선과 경계면 처리가 가장 자연스러워서 플스 VR2에서는 아, 이 기술이 잘 작동하는 게 느껴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비전 프로는 이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의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직접 비교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플스 VR2는 애초에 360도 환경을 렌더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제약이 많기도 하고 또 비전 프로에 다소 좁은 시야각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유저가 느끼기에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실제 사물을 보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메타퀘스트 후속에 넣기로 발표도 했죠. 뭐 실제 구현이 됐을 때 자연스러움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애플만의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애플에서 말하는 공간 컴퓨팅의 기반은 결국 카메라를 통한 공간의 정확한 뎁스 인식과 자이로 센서의 정교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가 마치 현실 공간에 고정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데 있는데요. 모든 VR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하지만 그 잘하는 정도에 있어서 비전 프로가 아주 앞서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폰 카메라와 자이로 센서에서 스터디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VR은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버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비전 프로는 진짜 현실에 찰싹 붙어있는 느낌을 주면서 완전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비전 프로는 주변 공간을 보여줄 때 모션 블러가 살짝 심한 편이에요. 사실 사람의 머리나 몸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도 떨림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상해서 보정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 영향이 카메라 영상에 좀 더 블러리한 느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봐야 하는 활성화된 창은 아주 안정적으로 구현해요. 왜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애플 비전 프로 루머가 있을 때부터 뭔가 양손에 컨트롤러를 끼고 조작하는 게 안 어울리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였죠. 손가락 제스처를 이용해서 모든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메타에도 동일한 게 있지만 확실히 수준이 앞서 있고 제스처를 통해 컨트롤되는 UI와 UX 전반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기능 중에서 구현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을 먼저 설명했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전 프로가 모든 면에서 뛰어난 기기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애플 비전 프로는 경쟁 제품 대비 6배 이상 비싼 금액대의 제품이고 그런 제품이 그냥 단순히 하드웨어가 조금 더 좋고 기능의 정도가 조금 더 낮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결국 이 높은 가격대의 제품에 우리가 열광하기 위해서는 6배를 상회하는 무언가, 기존에 제시되었던 비전과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후발주자 주제의 가격은 6배나 더 비싸게 받아먹겠다는 애플의 심보가 설득력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애플이니까 GD의 노래 가사처럼 똥을 싸도 박수를 받는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비전 프로는 생산성 용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기라는 점입니다. 자꾸 메타퀘스트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 그만큼 메타퀘스트가 일반 소비자용 VR 기기로서 가격과 기능의 밸런스가 아주 뛰어난 제품이라서 그런 거니까 너무 까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면 이 메타퀘스트는 세 번째 시리즈까지 오면서 기본 메일앱조차 없습니다. 그 어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도 기본 메일앱은 있잖아요. 퀘스트는 애초에 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려면 별도의 앱을 다운받거나 웹에서 보내야 됩니다.
여기에 앞에서 본 대로 아주아주 뛰어난 디스플레이 덕분에 맥의 가상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면서 생산성 작업을 이어나갈 정도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비전 프로의 가장 큰 메리트가 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애플에서 솔직히 다른 하드웨어 싹 다 빼버리고 디스플레이에 더 투자하면서 맥 가상 디스플레이용 비전 프로를 저렴하고 가볍게 그리고 유선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애플은 이 기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 측면에서의 무게추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전 프로가 다른 VR 기기와 주요 하드웨어 그리고 기능을 공유하지만 차별화된 사용 방식과 타겟으로 완전히 다른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죠. 지금까지의 VR 기기는 신기함과 즐거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애플은 이번 비전 프로가 아니라도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현실과 맞닿아 있는 실용적인 용도를 찾아주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특별히 뭐 어떤 기능이나 서비스에서 오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요. 비전 프로의 철학인 건지 현실과의 접점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어떤 VR 기기를 처음 사용해도 처음에 제안하는 데모 체험이 보통은 좀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360도 꽉 찬 새로운 세상에서 입체감 넘치는 피사체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굳이 이걸 현실에 존재하는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포탈인 것처럼 시연하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튀어나오는 듯한 방식으로 비전 프로의 첫 경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꼭 첫 데모 시연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내내 느껴졌어요. 애플은 현실과 접점이 되는 부분에서 이게 비전 프로의 경험을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뭐 큰 하드웨어의 차이를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다른 VR 기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의 몰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비전 프로는 현실과 적절히 상호작용하면서 두 개의 세계는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공존하고 같이 쓸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느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이런 배경에는 결국 비전 프로의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컨트롤러를 아예 생각하지 않은 이유도 우리는 컨트롤러를 착용한 채로 현실 세계를 살아갈 수 없죠. 두 손이 자유로운 게 현실과 VR 세계를 공존하는 데 아주 기본적인 요구사항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일치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지만 결국 비전 프로도 애플답게 만들었고 이건 분명히 차별점이 맞아요. 애초에 세계 최초 이런 타이틀과는 거리가 먼 회사지만 결국 성공하는 첫 번째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강점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드비알레 제미니 2 진짜 비싼 무선 이어버드를 리뷰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애플은 모든 전환되는 과정을 거슬리지 않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노캔과 주변의 허용 모드가 전환되는 UX를 드비알레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오디오 브랜드에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건 시간이 해결해줄 수 없는 애플의 집착이고 강점이 맞습니다. 보통 가상현실 중에 현실의 개입은 매우 거슬리고 불편하고 빨리 벗어버리고 싶게 만드는 사건이죠. 그런데 비전 프로에서는 현실이 정말로 매너 있게 나한테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고 나는 거기에 맞게 반응하면 또 부드럽게 그 대답을 따라와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별게 아니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트랜지션의 리듬과 강약 조절은 확실히 애플만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사례로 봤을 때도 쉽게 따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비전 프로를 통해서 후속 기기 그리고 이후에 애플이 만드는 새로운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비전 프로가 갖는 하드웨어와 기술적인 강점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경쟁 제품 대비 상용화의 진행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당긴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안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던 VR 키워드가 모든 사람의 입에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애플은 비전 프로를 통해서 이 정도의 진행 속도와 발전은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증명하고 나면 그 이후에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절감은 뭐 애플이 가장 잘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애플의 차별점으로서 그동안 없었던 생산성 기기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현실과의 접점을 유지하면서 두 세계관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통해 사용 시간을 늘려가게 되고 6인치의 스마트폰의 세상이 눈앞에 거대하게 펼쳐지게 되면서 지지부진하게 흘러왔던 VR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재미있게 지켜보고 그리고 나는 또 언제 참여할지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기존 360도 영상은 미학적으로 전혀 예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돌려서 360도를 볼 수 있다는 제한적인 현장감 외에는 장점을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오히려 비전 프로에서 제시한 현재의 영상의 틀을 유지하면서 입체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의 제작 방향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제가 제품을 여러분 눈앞에 쑥 내밀어서 자세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뭔가 좀 미친놈들이긴 한 것 같아요. 뭔가 항상 내가 세계 최초야 막 이런 건 없어도 얘네가 만들면 다르긴 달라. 뭐 가격도 다르지만 뭔가 원래 있던 제품인데 얘밖에 못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